성공 취업 엑스파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의 공공기관을 분석해보고 나만의 취업 전략을 짜보는 공공기관 엑스파일 시간입니다. 오늘의 공공기관은 한국환경공단입니다. 저와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경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당히 많이 희망하고 있는 그런 공 공기업인데요. 자, 우리 한국환경공단 2010년에 설립되어서요. 환경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으로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환경 친화적인 부분에 대한 국가적인 여러 가지 이슈들도 많고 국가적으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환경공단은 인천광역시 서구에 소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한국 환경 공단은 어떠한 미션과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환경 개선과 자원 순환 촉진으로서 환경 친화적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지금 많은 분들이 국민들이 환경에 대한 문제 때문에 어, 여러 가지 불편함과 또 환경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런 우리 한국 환경 공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거기에 따른 비전으로서는요. 자연 과 인간의 행복한 공존이라는 비전을 갖고 있고 미래를 여는 환경 전문 기관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 지금 공공기관으로서 지금 어, 설립된 지가 2010년에 설립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한 8년 정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서 이제 앞으로 더 기대되는 그런 공공기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경영에 따른 목표를 보면은요, 깨끗한 대기 환경 조성, 건강한 물 환경, 그 다음에 지속 자원,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 어, 추, 구축, 그 다음에 완전한 생활 환경, 그 다음에 미래 대비 기관 역량 강화라는 경영 목표를 바탕으로요. 대기 오염물질의 관리와 신기후 체제에 대한 어, 대응 기반에 대한 강화와 미래 상하 수도에 대한 인프라 설치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아이스틸 기반으로 해서 폐기물 관리에 대한 최근에 이런 폐기물 관리 문제 때문에 이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런 관리 체제에 대한 부분과 생활 및 밀착형 환경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사업 분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첫 번째는 기후대기 관련한 사업으로서 온실가스 아주 한국환경공단의 주 메인 사업이라고 할수 있겠죠. 온실가스 감축 정책 지원 및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에 따른 이 기후에 따른 정책적 지원이라든가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환경을 관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 토양과 관련된 하수도 상수도에 관련된 정책적 지원과 그 하수도 상수도에 해당하는 토양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원순환 사업으로서 폐기물, 이 폐기물 처리를 잘 하지 못하면 결국은 또 우리가 다시 또 환경에 환경에 피해를 또 입게 되는데요. 이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운영 관리해야 될지 라는 부분에 자원순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환경 시설에 관한 사업으로서 우리가 이제 상하수도나 이런 설치들이 더 노후되고 그러면 새로운 재설치를 한다던가 그다음에 물과 관련된 보건 이런 사업들을 시설에 관한 사업들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국민 건강과 관련된 사업으로서요. 대국민 생활 밀착형 환경 서비스 그래서 환경 보건 뭐 유해 물질 관리 그래서 이런 유해 물질에 대한 뭐 실험을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국민 건강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다섯 가지의 사업 중에서도 이 주요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한국 환경 공단에서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사업이다라고 해서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에 대한 측정망 설치 운영을 민간에게 대행해서 이런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을 측정하는 이런 사업들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들을 민간에게 대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90억 정도의 천, 아 네, 1,910억 정도의 매출 예산 규모를 가지고 가장 큰 사업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조사업으로서 노후 재활용 시설 장비 보강 사업으로서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지원, 그래서 환경에 관련된 이 재활용할 수 있는,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와 관련된 그런 보조사업으로서 진행을 하고 있고 환경시설 어, 설치 지원 사업으로서 수생태계 폐기물 이런 사업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지금 현재 환경관리공단에서 가장 주 사업으로서 수생태계 시설 설치 지원과 폐기물 시설 설치 지원, 상하수도 시설 설치 지원 외 다양한 사업으로서 7,420억 원 정도의 사업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이제 정부에서 출연 사업으로서 정부가 대행해서 정부를 대행해서 해야 되는 수처리 시설 진단이라던가 유해물질 진단 이런 관련된 사업들을 또 수행하고 있습니다. 핵심적 가치로는 총네 가지로서 전문성, 도전, 도전성, 고객 중심, 그리고 글로벌 이네 가지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한국환경공단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기본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 뉴스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한국환경공단 2018년도 전기전자 제품 환경성 보장제도 접수 실시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이제 산하적으로 우리가 한국환경공단에 이제 업무를 위탁하게 됐는데요. 그 업무의 특징을 보면 환경성보장제도라는 것은 전기나 전자제품, 자동차 이런 형태의 전자유해 물질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했고요. 그에 따른 폐기물이 적정한 어떤 재활용 촉진을 할수 있도록 이제 국가적으로 그걸 이제 관리하고 제도적으로 이제 관리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뉴스입니다. 네, 아 그럼 한국환경공단의 직원 수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수는 2,390명 현재 이렇게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현 정규직은 2,054명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정규직 형태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평균 근속 연수는 17년으로서 평균 연봉 5,128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입연봉은 3,227만 원으로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일반적인 신입연봉으로서 갖추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8년도 채용 예정에 대해서 우리 채용 공고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채용형 인턴으로 채용을 하고 있네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모집 인원은 신입 103명을 모집할 계획이고요. 모집품은 사무직, 기술직, 운영직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모집을 할 계획이고 아무래도 이제 이 환경공단이다 보니까 이제 기술직에 대한 모집 비율이 조금 더 높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서류 접수부터 이제 면접까지 보면은요, 이제 아직은 이제 서류가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볼 때는 이제 혹시 이제 서류 접수 기간일 것 같은데요. 이제 5월 달예정으로서 이제 6월까지 면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재지가 인천시에 소재함으로써 이제 인천시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본부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 한국환경공단의 채용 공고를 보면은 사전 채용 공고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전 채용 공고 내용을 보면 이제 모집 부분 세 가지 사무직으로선 상경직 모집과 법정 모집이 있는데요. 이 법정 모집은 경력직 모집으로서 여러분들이 좀 해당 사항은 안 되고요. 우선 상경직 모집으로서 신입직을 뽑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술직으로는 환경, 화공, 토목, 기계, 전기, 전산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고 운영직으로는 수도직이라고 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형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전형은 일반적인 입사 서류와 자기소개서 전형을 이제 하고 있고요. 채용 인원의 10배 수를 채용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이제 꼼꼼히 살펴보는 그런 한국환경공단임을 우리가 알수 있고요. 두 번째 필기 전형으로서는 직업기초 능력과 직무수행 능력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직업기초 능력 30과 직무수행 능력 70 비중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3배 수를 이제 합격으로 하겠, 이제 채용 인원의 3배 수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입니다. <목소리법> 네, 3차로는 온라인 인성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인성 검사를 미응시하게 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꼭 응시를 하셔야 되고, 이제 면접 대상을 이제 뽑기 위한 인성 검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차 면접 전형에는 인성과 직무를 합쳐서 역량 면접과 인성 면접을 합친 그런 4차 면접 전형으로 진행되는데요. 면접 전형 당일 날 이제 증빙 서류 제출을 꼭 하셔야 되기 때문에 면접 준비도 하셔야 되죠. 증빙 서류도 또 여러분들이 또 챙기셔야 되죠. 좀 바쁜 일정들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지금부터 이제 증빙서류는 좀 미리미리 챙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최종 이제 임용을 이제 하게 된 경우에 임용 후에 4개월 동안 근무를 평가하고 나서 근무에 있어서 부적격자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고 부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어, 부적격자를 제외하고서 정규주 다 전환하기 때문에 어떤 몇 프로를 전환하겠다 이런 기준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이 전형에 합격만 하신다면 평가를 이제 근무를 하시면서 좋은 평가 부적격이 안 되시면은 이제 계속 정규주를 근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지원 자격을 좀 보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의 지원 자격으로서는 해외하고의 어떤 환경적 산업을 좀 유기적으로 또 해야 되고 또 해외 어떤 사례들을 또 우리가 가지고 와서 또 적용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어에 대한 점수 비중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영어 점수, 토익, 뭐 토플 이런 형태의 어떤 기준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750점 이상의 사무직 지원 자격을 갖고 있고요. 기술직으로서는 선발 분야별 이제 관련 기사 자격 소지자를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술 해당하는 기사 자격들이 제시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관련 기사 자격증을 보유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우대 사항이라는 부분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대 사항은 여러분들이 이 사항이 있으면 채용의 합격선에 조금 더 가깝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대 사항으로 어떠한 점을 두고 있는지 보니까요, 비 수도권 지역 인재 우대해서 비 수도권이라고 하면은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모든 지방에 있는 지역 대학을 이제 나오 출신이신 분들이 비수도권 지역 인재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분들은 우대점을 좀더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원을 해보셨을 때좀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수도직이라고 해서 수도직에 대한 제한 지역을 이제 두고 있는데요. 태백 정선 영원 평창. 평창, 이렇게 지역에 사시는 분으로서 3년 이상 주소지가 있으신 분들만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제 수도지 지원하실 분들은 본인의 주소지 기반에서 지원을 하실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무 설명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채용 공고를 보고 나면 내가 이제 자격이 되는지, 우대 조건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한 후에 직무 설명서를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서 어떠한 직무로 내가 적합한지를 이제 확인하시고 그 직무에 맞춰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요. 한국환경공단의 직무로서 상경직으로서는 총 하나 둘셋네 다섯 가지의 이런 직무를 두고 있는데요. 경영기획, 마케팅, 총무, 인사조직, 일반사무 이렇게 이제 업무적으로는 두고 있지만 직무 수행 내용에 있어서 보면은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한국환경공단의 직무 기술을 보시면 조금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 좀 어렵다. 어떤 걸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우선 경영 목표 및 전략 수립 이렇게 한 줄만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경영 기획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수행 내용을 내가 수행할 수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시면서 각각의 내용별로 해당 직무랑 연계성을 보시고 이제 보편 이 공통 사항처럼 이렇게 작성이 돼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어느 쪽 직무 내용에 적합하다. 라는 것을 잡아놓고 포지셔닝 하셔가지고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상경 계열 중에서 이제 필요 지식, 필요 기술, 직무 수행태도 이게 공통으로 나와 있는 내용으로서 필요 지식으로는 이제 어떠한 직무를 하시던지 법률, 행정, 경영, 경제, 회계 이 분야 지식이라고 해서 이제 해당하는 직무에 따라서 이제 사무행정 쪽이면은 회계, 어 회계나 행정 업무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경영기획 쪽이거나 마케팅 쪽이시면은 경영과 경제에 대한 지식적 측면을 갖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내가 직무에 따른 지식을 잘 이제 매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요 기술로는 외국어 구사 능력. 그래서 외국어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이제. 어이 상경 업무 사무직 업무에서는 특히 더 중요시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문서 작성 능력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제시돼 있죠. 그래서 어, 사무직, 행정직 하시는 분들은 문서 작성에 대한 경험적인 그런 것들을 좀 갖고 계셔야 돼요. 공공기관에서는 대부분 사무직 형태를 많이 뽑기 때문에 당연히 문서 작성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갈등관리 협상 기술이라는 것을 이제 갖고 있는데요. 이제 회사에서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고객들과 아니면은 이제 위탁하는 대행하는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이제 위탁하고 있는 대행하고 있는 그런 기관과의 민간 기관과의 어떤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걸 협상이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기술들이 이제 제시되어 있고요. 이제 직무 수행 태도로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윤리의식과 꼼꼼한 일처리를 할수 있는 그런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직으로서도 이렇게 직무 수행 내용에 있어서 수직 대기 폐기물 소음 진동, 환경 경영, 환경 평가. 이런 업무들이 주어지고 거기에 따른 수행 내용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공 업무에서 직무는 화학 물질 관리, 화학 공정 관리, 산업 안전 관리라는 직무로서 직무 기술서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직무 내용과 지식과 태도와 그다음에 직무 기술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토양에 있어서도 지하수 관리, 토양 관리, 그래서 이제 이 토양에 대한 사업을 하는 파트에서 하는 이제 직무 계열이겠죠. 그래서 토양 관리 사업 파트에서 하는 이 업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지식과 기술과 태도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입사 서류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한국 환경 공단을 이제 찾아봤는데 입사 서류에서는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기소개서 문항 분석, 첫 번째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임무를 맡아 끝까지 책임을 완수했던 대표적인 경험에 대해서 서술해 주세요. 600자 이내라고 이렇게 했네요. 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업무. 여러분들 이제 뭔가 가장 이런 말이 들어가면은 뭔가 이제 아주 정말 슬프고 힘들고 뭐 이런 일로 좀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행감 분석을 해 봤습니다. 중요한 건 어려운 업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책임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술하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을 가지고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겪게 됐고 거기에 따라서 그 어려움이 여러분들이 책임을 다해서 수행했던 그런 사건으로 전개를 이제 해 주셔야 되는데 우선 직업 기초 능력에서 본다면 문제 해결 능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 저번에도 저 저희가 이제 다른 공기업을 봤을 때 대부분은 이제 지원 동기라던가 직무에 대한 어떤 뭐. 적합성에 대한 해당하는 부분들을 많이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물어보는데 이 공공기관에서는 우리 한국 환경 공공기관 환경공단에서는 문제해결 능력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대행을 하고 있, 있다, 사업을 위탁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팀웍을 이루거나 이제 자신이 어떤 상황들을 빨리빨리 대처해야 되는 그런 문제적 상황들이 이제 많은 경우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해결 능력에 따른 상황 판단력 사고력 문제 처리라는 것을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항목으로서요 작성 포인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힘들었던 상황을 주제로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힘들었던 부분처럼 여러분들이 뭔가 그 힘들었던 상황을 무엇으로 또 잡냐에 따라서 하나의 또 평가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 상황의 주제를 잡고 그때 본인의 임무가 어떤 걸 맡게 됐는지 그 맡게 된 과정은 어떻게 해서 맡게 됐는지.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제시해 주면서 그 임무를 이제 수행해 나가시겠죠. 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투입됐고 또 얼마만큼의 노력이 필요했고 또 내가 만약에 혼자 못했다면 다른 사람이 또 협조를 구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협조를 구한 사항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끈기 있게 뭔가 그것을 하고자 한다던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좀더 계획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시하면서요. 세번째 결과적으로 그것을 목표를 달성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했는데 이 경험을 통해 보니 내가 그렇게 끈기 있게 하고 내가 계획적으로 하고 결국은 좀 어려웠지만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소감을 갖게 되었다. 결국은 이렇게 어려운 것을 하게 되면은요 사람이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책임을 지려고 했는데 오히려 본인 이더 성장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 성장성에 대해서 어떤 소감을 제시해 줄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입장 차이가 있는 여러 사람들과 팀워크 향상 및 공동 목표 달성에 기여한 대표적인 경험에 대해서 서술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팀워크. 이 단어에 좀 주안점을 두시고요. 그다음에 공동 목표라는 단어.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내 목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가 아니라 전체 공동에 대한 목표를 제시해 줘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내가 기여를 어떻게 했는지라는 기여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시는 그런 내용으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또다시 한번 우리가 직업기초능력 사항에서 어떠한 포인트를 알고자 하는 거고 그 포인트에 따라서 어떠한 평가를 면접관들은 하고자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직업기초능력의 대인관계 팀워크라는 주제하에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 능력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여기서는 직업기초능력의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 평가 사항으로서는 팀워크 갈등 관리, 협상, 리더십, 고객 서비스.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어, 이런 기여했거나 아니면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잘또 드러나게 작성을 하셔야, 아, 팀워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은, 어, 갈등이 있더라도 어떤 식으로, 그 다음에 협상을 하면서도 결국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평가해서 좋은 점수를 또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용의 작성 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체 및 조직의 구성 관계와 입장 차이를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이 속해 있었던 단체나 아니면 조직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과, 그런 경험 중에서 그 구성원들과의 관계가 있겠죠. 만약에 뭐 동아리라면은 이제 학과 친구들과의 동아리가 있을 수 있고요. 만약 에 연합 동아리라고 하면은 다른 타 학교와의 어떤 친구들과 동아리 형태를 이룬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구성원과의 관계를 제시함으로써 어떠한 상황인지가 더 묘사가 더 확실해지겠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의 입장이 어떤 입장이다. 아니면 어떤 상황이다. 어떤 역할이다라는 부분을 이제 바탕으로 우리가 공동이 모여 있을 때 무언가 목표를 이제 갖고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역할 분담을 이제 하겠죠. 그러면 거기서 뭐 팀장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뭐 중간에 연결을 해주는 뭐 연결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회계나 총무처럼 이제 뭔가 문서 관리나 이런 걸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어떤 행사를 진행한다면 행사에 해당하는 어떤 역할들이 또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 분담의 상황을 제시하고 자신의 역할은 그때 무엇이었다라는 것을 포함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이제 내용으로 전개를 하실 텐데 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제 혼자의 힘으로 이제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면서 협동하면서 또 협업하는 과정 속에서도 조금은 갈등도 있고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 공동의 어떤 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면 내가 좀 손해 보는 상황도 기꺼이 그걸 어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서 이 경험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팀에 어떠한 기여를 했다. 그래서 우리 팀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수 있었다. 라는 것으로 이제 결과론적으로 쓰게 되겠죠. 그랬을 때이 팀의 기여를 할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직무를 수행하고 해당하는 우리가 회사에 취업해서 해당하는 팀에 이제 기여를 할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어필을 이제 줘야 된다라는 거에서 마지막 단그 결과에서 여러분들의 그 내용이 지원하는 직무에 좀 무관한 그런 기여성을 갖고 있거나 하면 좀 내용 전개를 좀 다시 하셔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문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분야 관련 직무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본인이 했던 구체적인 노력을 기술하고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실천적으로 활용해 본 경험이 있다면 함께 서술해 주세요라고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 다시 행간을 읽어보면 직무 전문성. 그다음에 노력을 기술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기술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요 기술은 그냥 내가 한 번의 경험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조금 더 여러 번 반복했던 것으로서 노력이라는 관점을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력할 때는 한 번만 하진 않잖아요. 안 돼도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했던 그런 상황을 얘기해 주셔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어떤 지식과 기술로 실제적으로 그래서 어떠한 노력을 했던 게 어디에 갔더니 어 이게 경험이 돼서 오히려 더 성공적으로 잘 하게 되었다. 그런 부분들을 기술에 달라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 다닐 때뭘 준비해 봤고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체계적으로 준비했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기술하면서 이거를 갖고 있다 보니 어디선가 내가 이제 인턴을 하시거나 실습을 하시거나 아르바이트를 하시거나 기타 다양한 모임 속에서 이, 가지고 있던 이 기술과 능력이 거기에서는 어떻게 사용됐더라 라고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하셔야 될 텐데 여기서 알고자 하는 포인트는 조직 이해 능력이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제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 직무라는 부분은 결국은 조직 속에서 조직이 없으면 직무 자체는 없는 거죠. 기업이 없으면은 결국은 내 직무는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조직이라는 부분이 어떠한 걸 추구하고 있고 그 조직 속에서 직무라는 것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를 알고 있으며 그일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냥 어 뭐. 뭐,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의 과정이다라고 본다면 업무를 이해하고 조직에서 추구하고자 하거나 조직의 어떤 계획된 것에 대해서 따르면서 그 회사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과정을 제시하면 좋겠죠. 그래서 작성의 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직무 관련 지식과 기술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입장 사례를 제시한다. 좀 말이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당하는 직무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마케팅을 하겠다. 아니면은 내가 이제 환경 쪽에서 업무를 하겠다. 이렇게 아니면 토양 쪽에서 업무를 하겠다. 라고 하면은 그거와 관련한 여러분의 학과에서의 배웠던 전공 지식이라던가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았던 그런 지식들 그다음에 실습을 하면서 아니면 연구실에서 아니면은 어딘가 뭐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쌓아왔던 기술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시하면서 이런 노력을 해 왔다. 그런데 그것들을 하다 보니 어디선가 제 3의 어떤 새로운 환경에서 내가 그것을 어떤 역할을 맡게 돼서 발휘할 기가, 기회가 생겨서 뭐, 예를 들어서 연구실에서 이제, 뭐, 노력해왔던 것이 어느 회사에서 장비를 다루는데 그 연구했던 그 실습했던 과정이 장비를 다루는 좀더 익숙해지게 잘 다루게 되어서 그 장비를 좀 능수능란하게 다뤘다던가 잘 다루게 됨으로써 회사의 업무에 조금 더 같이 다 투입이 돼서 뭐 본인이 업무를 좀더 많이 투입될 수 있는 그 비중이 높아졌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표현하셔서 이 경험을 통해서 역량을 어떠한 역량으로 좀더더 더 성장되었다 라는 것을 결과론적으로 제시를 해 주면서 항상 이제 우리가 회사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성장이 멈추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열심히 해서 취업을 합니다. 그런데 회사 들어와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더 퇴화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업은 이 사람이 노력하던 그 과정이 앞으로 또 노력할 수 있는 과정으로도 보기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또제3의또 노력을 통 도전을 통해서 새로운 역량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특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한국환경공단에서 알아봤는데요 이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것처럼 한국환경공단의 역할 또한 앞으로 기대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처럼 한국환경공단에 가서 어떻게 기여를 하고 내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취업 준비를 하시면 더욱더 좋은 인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하루 좀더 유쾌한 하루 되시면서. 여러분들 취업 준비에 저 역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